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수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수영이라는 것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따르는데요. 근데 막상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진 걸 봤을 때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구해야 되긴 구해야 되겠는데 사실 물로 뛰어들기는 겁이 나고 또 그리고 만약 지켜만 보고 있자니 그럴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 구하는 방법에는 일반 구조 방법과 수영 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구조 방법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 레스큐 튜브를 던진다든가 링부위를 던진다든가 그래도 구하는 방법이고요. 수영 구조 방법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나온다든가 가슴을 잡고 끌어나온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줄 구조법은 물통에 줄을 묶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 모트로 안전하게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사람이 직접 수영하여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범위에서 빠르게 접근해야 하며 이때 레스큐 튜브를 이용합니다. 레스큐 튜브는 성인 2명이 매달릴 수 있고 손만 대고 있으면 성인 4명까지도 튜브 하나로 떠 있을 정도의 부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구조자보다 몸이 적을 때에는 가슴을 메어 옮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몸을 젓고 있었던 오른팔을 빠진 사람의 오른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돌려 가슴을 맵니다. 이때 회원 방법은 변형 횡영을 해서 구조합니다. 물 밖으로 올릴 때는 손목을 폭에 잡고 반동으로 끌어올립니다. 또한 양손으로 겨드랑이를 잡고 얼굴이 수면 위로 편안하게 나오도록 한 후 발만으로 헤엄쳐 구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이 수면 위로 편안하게 나오도록 한 후에 발만으로 헤엄쳐 구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볍게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부상자를 흔들어 보아 의식 유무를 확인한 후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동시에 턱을 끌어올려 기도를 개방합니다. 다음은 2차 호흡을 확인합니다. 매회 1초에서 1.5초 정도로 두 번을 충분히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목 옆에 경동맥을 확인 10초간 느낍니다. 맥박은 있으나 호흡이 없으므로 구조 실시하겠습니다.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을 경우 구조 호흡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개방하고 매회 1초에서 1.5초간 불어넣기를 5초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구조 호흡을 1분간 12회 정도 실시한 후 환자의 맥박을 재확인합니다. 호흡 이상의 경우 4에서 6분이 경과하면 뇌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구조 호흡은 환자 발견 후 최초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생존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뛰지 않는 경우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 유무를 확인한 후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동시에 턱을 끌어올려 기도를 개방합니다. 다음은 2차 호흡을 확인합니다. 매회 1초에서 1.5초 정도로 두 번을 충분히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목 옆에 경동맥을 확인 10초간 느낍니다. 호흡도 없고 맥박도 뛰지 않는 경우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을 30회 계속한 후에 구조호흡을 2회 시행하는 30대 2의 비율로 시행하여 2분 동안에 5번 호흡과 150발의 흉부 압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 반복한 후에는 다시 맥박을 손으로 만져보아 환자 상태를 평가합니다. 맥박과 호흡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험은 근력 유연성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담 없이 즐기기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하루에 딱 1시간 매일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